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오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어제 하락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오늘 양시장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마무리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은 아시아 증시서부터 일단은 좀 반등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일 말씀드렸듯이 최근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중심 가격인 2420포인트와 코스닥은 780포인트를 일단 지지해주고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시장이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지지대를 좀 강하게 좀 만들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뭐 미국 선물 시장도 거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좀 전체적인 거시적인 리스크 자체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현물보다는 선물시장 중심에서의 수급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 코스닥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더 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는 최근 공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이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도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에서 낙폭이 컸던 중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의 시장은 여전히 제조업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라든가 미국의 FOMC 회의 등에 상당히 좀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다 하더라도 시장 반등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수가 좀 안정세에서 종목별 순환매를 좀 노려나가시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런 전략들은요.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보다는 종목 위주로 좀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종목별 장세, 종목별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서영원 전문가님이 또 지켜보고 계신 종목도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. 사실 이 종목은 뭐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여전히 최근 지수 하락에 있어서도 큰 폭의 하락이 없이 좀 박스권으로 좀 유지되는 자리에서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고요. 지난번 MJ사와 아머드사우루스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들도 전해졌고요. 최근 추가적인 기사들이 나온 흐름들을 보면 글로벌 만화 플랫폼인 피코마, 일본 브랜드죠. 피코마의 웹툰을 연재한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실적을 살펴보시면 상반기 영업이 185억으로 전년 대비 85% 성장을 했고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상태에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도 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의 주가는 여전히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전환과 상승 추세를 좀 노려보시면서 좀 공략해보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니까 대원미디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원미디어 계속 알려주고 계신데 저희도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,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